네, 매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남자, 캐릭터 있는 남자, 몸을 아는 남자, 한진호 원장님의 시간,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앞서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쉽게 가라앉지 않는 병이죠. 네. 화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죠. 네네.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 미스테리한 한국인만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 한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 화를 사귀지 못해서 생기는 네. 병인데요. 몸과 마음의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병 바로 화병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 병은 한마는 우리 민족만의 특징이고요. 네.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도 한국에 내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문화적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명이라기보다는 문화적 현상을 화병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한마는 우리 민족만의 병을 화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정확히 증세가 뭔지 궁금해요. 이게 뭐 단순히 욱하는 게 화병인가요? 일단 화병은 우울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서 불면,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심계정통, 가슴이 두근두근한다든지 식욕부진 등의 어떤 소화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라통 터진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증상이 가장 근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도 좀 자신이 화병인지 긴가민가 하다 싶은 분들은 제가 유진 씨한테만 살짝 알려주려고 했는데 오늘 유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유진 씨가 준비하셨어요? 비서가 됐네요, 오늘. 한진호 원장님 통해서 화병 자가진단 테스트 를 받아봤는데요. 총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되시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가슴이 매우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다. 숨이 막히거나 목이나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가 느껴진다. 열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뛴다. 두통이나 불면증에 시달린다. 마음에 응어리나 한이 있는 것 같다. 자주 두렵거나 깜짝깜짝 놀란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민다. 이것들 중에서요,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화병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야, 10가지 네. 중에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증상을 살펴봤는데 저는 5개나 있는데요. 그렇게 많아요? 나 화병 말기야. 어떡하지? 저는 놀랬어요, 사실 소희 지금 예. 한 개는 확실하게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면서 뛴다 이 증상은 제가 많이 있는 편이고 예. 이 마음에 응어리나 한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어느 순간순간 느껴지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예. 사실 저는 이게 대부분이 모두 다 있기는 있지만 6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보다는 순간순간 잠깐씩 느끼는 감정인 것 같거든요. 자, 이런 증상들 저도 화병이 맞는 건가요? 아니, 어쩌다 한 번씩 이러는 것은 화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증상이 지속되면서 그 증상으로 인해서 불편감을 느끼거나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있어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지막 항목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해당이 될 때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아마 화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진 씨는 아직 아닌 혹시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적은 없죠? 화가 나거나? 네. 네? 주로 동생 때문에 집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동생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두 분은 이 중에서 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있었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통이 굉장히 잦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제가 이제 명의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거 좀 의학 프로그램들을 네. 자주 보는데 뇌혈관이 아닌가 이런 지금 그거 그냥 술 많이 드셔서 아무래도 어제 네, 아무래도 두통이나 불면이 있는 경우도 화병에 해당될 수가 네.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박예스터 주무관은요? 저는 이 증상이 저도 가끔씩 나타난 적이 있어요. 상사가 두려워서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던가 네. 아니면 정말 뭐 가슴이 뭐 이렇게 갑자기 욱하게 치민다든가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예전에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편한테 말을 많이 못해서 화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화병의 원인 도대체 뭡니까? 원장님. 이제 화병은 주로 이제 중년 이후에 여성들한테 호발하는 네.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화병이 생기기가 쉽고요. 갈등 상황이 많을수록 화병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무거운 갈등에서 이런 화병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이 울분이 쌓여서 화병이 되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생각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 기의 흐름이 막혀서 뭉치고 이런 것들이 화병의 기본이 되고요. 네. 임신, 출산, 월경 등의 생리병리를 겪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여성 사회활동이 많이 늘어났고 남성의 가정 내 지위나 위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들도 화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추세고요. 네. 네. 사실 화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화병에 걸린 게 맞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병이 오래되면은 건강에 좋지 않겠죠? 화병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만 네. 신체 증상으로도 오래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있죠. 고혈압,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화기,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이라든지 식욕부진이라든지 위염, 그다음에 통증도 역시 화병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네. 만성화되면 이제 우울증, 그다음에 불안감, 이런 불면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화병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 그렇군요. 뭐든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뭐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화병을 예방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화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편안하게 네. 만드는데요. 그 우울증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화병은.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취미, 종교 등의 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억울함을 토로할 대상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아. 대부분의 상담을 할 때 상담하는 것만으로 해도 스트레스나 이 억울함이 많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네. 예, 상담도 역시 중요한 방법이 그렇군요. 될 수가 있죠. 사실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았을 때는 정말 말로 이야기를 할 때만큼 맞아요. 풀릴 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그럼 누구와 얘기를 하면서 많이 푸시는 편이세요? 저 집사람이랑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저는 주로 술트레스라고 해가지고 네. 술 한잔하면서 네. 말을 하면서 많이 푸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네. 또 등산, 자전거, 사진 찍기 등 제가 또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그래요. 적당한 야외 활동을 제가 권하는 이유는요. 마음의 피로는 육체의 피로로 풀라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네.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우울할 때 밖으로 나와서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룹으로 하면 더 흥미가 유발되기 때문에 네, 여럿이 참여하는 그런 예.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가 나면 또 저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편인데 네. 예, 화병에 좋은 음식도 있겠죠? 아, 그 매핵기라는 증상이 예. 있어요. 뭐냐면 객불출 염불화라고 해서 목에 뭐가 이물감이 있는데 뱉으려고 하면 뱉어지지도 않고 삼키려고 하면 삼켜지지도 않는 매실 씨약 같은 것이 이제 목에 걸려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증상인데요. 예. 이럴 때는 귤차나 그 유자차 등의 차를 먹어서 그 뭉쳐진 기를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연잎차 등은 그 마음을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잎차를 즐기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차를 마시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예. 먹는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건강플러스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지압법 알아보는 코너인 것 같아요. 네. 화병에 좋은 지압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화병을 진단하는 진단 포인트도 되는데요. 네. 이 가슴 라인 있죠. 가슴 라인과 이 흉골이 만나는 지점을 전중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답답하면 여기를 두드리는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까 두통 말씀하셨는데 두통이 있을 때는 이 귀 양 라인이 머리 꼭대기와 만나는 곳이 백회라는 지점입니다. 거길 예, 거길 눌러주셔도 좋고 네. 그다음에 양쪽 관자놀이를 태양혈이라고 하는데 태양혈. 여기를 눌러주는 것도 두통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소화불량이 있고 그럴 때는 이 그 배꼽과 그 흉골 하연의 그 중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는 누르는 것보다는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게 복모열통이라고 해서 배는 따뜻할수록 소화가 잘 되니까 네. 이런 방법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돈 안 드는 지압법이니까 네. 여러분들 상시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병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누가 우울하다거나 우울 증상이 있다고 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투정 부린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렸는데요. 네.
우울증의 자살률이 20%에 달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들고 자살 충동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인 상담사나 의료인한테 상담을 받고 치료받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우울증일 경우에는 산책이나 운동으로 풀 수가 있지만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꼭 전문가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건강플러스를 통해서 화병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화병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들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정보들 알아봤고 다음 주도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건강플러스까지 잔명아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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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